TV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흠악한 생선을 갖고 왔습니다. 생긴 것도 흠악하고요, 이름도 흠악해요. 근데 상태기 얼굴 보니까 제가 더 흠악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고생선은 에페르 케케케더라치 케더라치 라치. 손 걷지 말라 그랬는데 말아 올린대. 어, 진짜? 올려주지 말걸. 라데서 정말 라데서 이렇게 막 올리는구만. 잡아. 케더라치입니다. 여러분, 케더라치입니다. 흔히 전복치라고 불리는 애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 전복치라고 불리는 이유가 얘네가 그 전복을 먹는다는 썰이 있는데 니니, 그거 다 상인들이 상술로 그 지어낸 이야기랍니다. 전복을 먹긴 뭘 전복을 먹어. 전복 절대 못 먹게 생겼어. 전복은 나 혼자 먹어야 돼. 보다 보니 좀 귀엽게 생겼죠? 얘네가 요 그 위에 꽃 같은 게 이렇게 펴있잖아요. 얘네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못생겼고요. 요 위에 있죠, 이 지느러미. 가시가 이 사이에 사사사사 껴있는 겨. 탁 잘못 잡으면 얘네가 꼬리서부터 톡구쳐 올라와가지고 칼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개체수가 별로 없어요. 자연산이어가지고 또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집 앞에 횟집에서 샀는데 키로에 75,000원입니다. 75,000원. 그래도 얘네들 서울에선 없어서 못 먹는 고급 생선들 중 하나니까 맛있게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화났어, 화났어. 여러분, 여기 바로 즉사시킬게요. 피조각 빼줄게요. 등에 가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와, 이거 오돌돌돌합니다. 자, 손질해줄게요. 얘가 엄청 미끌미끌거려요. 비늘이 없는 생선이네요. 내장 먼저 빼줄게요. 열어가지고 개도라치의 내장은 우측에 생겼을지. 이상한 기생충. 나 이거 입질의 추억님 거기서 봤어. 내장 진짜 조그만하죠? 요만한 거예요. 내장 이만큼 나왔습니다. 알, 비장이랑 위랑 간이랑 그 술개. 개도라치 먹어라. 진짜 너무 똑같았지? 홀토부 개도라치. 자, 일단 여기 피덩이 빼가지고 씻어줄게요. 이렇게 닦아줬고요. 자, 이제 손질을 해볼게요. 대버텀 길 쭉 타가지고 쭉 떠서 뼈를 그대로 타고 이렇게 뚝뚝뚝 끊어주고 반대짝 가운데 뼈 위쪽 쪼르륵 내려줍니다. 쪼르륵 가운데 뼈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쪼르륵을 집어넣어가지고 쭉 빼고 쭉 올리는 거죠. 둘, 사, 오. 반대쪽도 ASMR 지대로다. 쭉쭉 됐어. 이렇게 빼 제거 알려.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지느러미 좀 껍질 같은 걸로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가시가 톡톡톡톡 튀어나오죠. 얘가 이렇게 말아 올리는 애인데 잘못하다가 여기 가시 여기 다 찔리는 거죠.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껍질 벗겨줄게요. 내장마 제거. 나 이거 왠지 껍질 잘 벗길 것 같아. 갑니다 이제. 오, 이거지 나 잘 벗기지. 어? 나 5,000원 날렸을 것이다. 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걱정됩니다. 없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엄마, 샤프기가 제 장난감 뺏어요. 가게 내봤는데 가시가 거의 꼬리까지 있습니다. 여기를 제거하면 살실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와씨. 마음이가 아프다. 여러분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 내 입거리 25,000원입니다 이거. 빨리 조금만 씻고 갖고 올게요. 살짝 씻어낸 친구들입니다. 수분을 조금 빼주고 살짝 숙성시켜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했다 볼게요. 맛있겠지? 아주 맛있을 거야. 뼈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촉감이 만지기만 해도 굉장히 탱글탱글하거든요. 두껍게 썰면 질길 수가 있거든요. 조금 얇게 썰어주겠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놔줄게요. 꼬리 부분은 좀 칼집 좀 내줬어요. 플레이팅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강 톡! 예뻐! 해 이렇게 플레이팅 했고요. 이거랑 제가 미리 손질해 놓은 거거든요. 내장 다 빼놓고 구워가지고 같이 먹겠습니다. 불! 이게 꺼지는 동안에 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천해! 오늘 이 해랑 구이랑 함께 쓰레바 로우 칠레 맹주입니다. 이게 그렇게 기가 막힌답니다. 보니까 50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기 위해서 어제 술을 안 마셨어. 나 잘했죠? 감귤 증류주랍니다. 감귤 농가가 많이 힘들대요. 한국 정통주니까 우리 한 번씩 한번 먹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픈! 향은 어떤지? 어? 그 이과두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센 향이 나면서도 감귤의 그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조금 있네요. 포르전 아, 해 여기 혀 하나 집어가지고 간장 먼저 이렇게 찍어서 고추냉이 조금 올려가지고 으르그름 바로 예.
식감이 이거 희한하네요. 들어갔을 때는 이 잇몸 사이를 막 돌아다니거든요. 물컹물컹하게. 근데 씹잖아요. 그러면은 오둑아삭 오둑아삭 이렇게 씹혀요. 굉장히 탱글탱글거리는 살 자체의 단맛이 강합니다. 이 혀를 되게 감싸는 은은한 단맛이 있어요. 그러면 한 점 했으니까 이야야 와 맛있다. 아우! 이과두주나 꼬량주나 싹 해가지고 목을 갖다가 그냥 막 뭐라 해야 돼? 그 목탐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세잖아요. 얘는 확실히 감귤향이 나요. 시트러스 향. 근데 상당히 세요. 와. 근데 막 기분이 좋아요. 예. 네. 아줌 먹고 갔나? 오랜만에 꺼낸 겁니다. 암염 이거 긁어가지고 찍어 먹겠습니다. 이 핑크 솔트가 엄청 달아요. 찍어 먹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살짝 찍어서 입. 여러분 간장 찍어 먹는 것보다 소금 찍어 먹는 게 훨씬 깔끔해. 간장은 조금 복합적인 간을 주는데 소금은 깔끔하게 주거든요. 단짠.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나뚜란 단어가 사실 일본에서 청국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청국장이라 얘기할게요. 한국에서도 진짜 맛있게 잘 만들어요 요즘. 참치에다가 이거 먹으면 상당히 맛있거든. 휴~ 자 이거 다시마 간장 소스 이렇게 부어가지고 섞어줍니다. 이렇게 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이거 김밥 만들어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저렇게 먹을 줄 몰라가지고. 자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 해를 이렇게 올려. 조금 올리는 겁니다. 많이 올려도 상관없어요. 기호에 맞게. 혈액순환 좋게 하는데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진짜 진짜로 난 믿음에 바로 예. 오랜만에 먹고 진짜 맛있다. 해는 다 먹었으니까 저 이제 꿀 좀 제대로 꺼볼게요. 이따가 밥 비벼 먹어야지. 여러분 이거 다 꺼진 것 같거든요? 일단 불 호프 그냥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 소금 있는 쪽으로. 와! 꼬르꼬름 간을 안 해도 되네. 보시면은 살이 맛은 동태고기 맛이거든요. 근데 식감 부드러움이 미쳤어. 그냥 살살 녹아버려. 간 자체가 짭짤한 게 아니라 달짝지근해요. 그렇지 뿔살. 뿔살은 어느 생선이든 항상 쫄깃해. 껍질 엄청 쫄깃쫄깃한데? 어 이거 진짜 찹쌀떡 정도로 쫄깃쫄깃한데요? 껍질 봐봐 엄청 쫄깃해. 맛있는데? 아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 펭귄님들을 피해요. 여러분 그 현금 25,000원짜리 하나 남았는데요. 그거 얼른 매운탕 끓여갖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아. 취했네. 어? 취했네. 어? 자 매운탕 나 혼자 먹어. 휘돌아취 더 넣고 뺐다고 껍질 다 치거든. 20분 푹 끓여줄게요. 자 양념장 양념장 레시피 여기 두둔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양념을 풀고 나서 중불로 줄이고요. 다시 20분 정도 끓여줄게요. 안성 개돌아치 매운탕 안성. 안 치잖아. 빨리 먹고 끝내. 빙구님 아~ 빨리 하고 끝내래요. 나는 빙구님한테 더 많은 영상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시원하게 먹으려고 콩나물 넣었어요. 자 요렇게 그럼 콩나물이랑 살이랑 여기 깻잎이랑 이거 무랑 아우 그러면 혼디주 조금 남은 거 있거든요? 아니 혼디주가 알고 보니까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그 같이 다 함께란 뜻이라네? 기가 막혀. 나 왜 이렇게 매운탕을 잘 끓이는 거야? 형배가 밥 좀 주면 안 되냐? 와 항상 이런 식이라고. 부르죠 부르죠 우리 핑구님들을 히야요. 오~ 지금 바로 밥 말아. 국물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나 돌멩이 씹었어. 비타민 D, 비타민 D. 진짜 시원해요. 생선의 뼈가 고와져가지고 굉장히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 있거든요. 콩나물을 넣으니까 그 시원함에 곱하기 2. 우리 빙구님들의 행복한 보물 히야요. 우리 빙구님들만큼 정말 행복해야 돼. 아야. 자 이렇게 오늘 개도라치를 사가지고 개 따먹어 구워먹어 매운탕까지 쭉 끓여봤다 이 말입니다. 생긴 거는 참 괴상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식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사실 추천을 드리기에는 너무 비싸요. 저도 오늘 경험삼아 한번 먹어보고 오긴 한데 이런 식감을 느끼기 위해선 도다리를 드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 게로라치 전복치 한번 쭉 끓여보시고
드시라고요. 저렇게 학대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 카메라 학대야 이 사람아. 아 진짜. 와, 나 취했다. 엄마.